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새해 저희 유튜브 강의와 함께 열심히 중국어 공부해 보시기로 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고 내용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성했어요. 뭔가 생소하고 낯설다 이런 뜻입니다. 후알다이에서요. 후가 이 부자잖아요. 부자 2세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벌 2세라고 하죠. 그 다음 두성 두장에서요. 자, 그 본토에서 나고 자란, 현지에서 나고 자란, 그래서 토박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시런, 뭔가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처음 만든 사람, 예, 창립인, 창설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비합니다. 마비시키다. 인쥔즈, 인쥔즈, 뭔가 아편 중독의 뜻이 있는데요. 보통 그냥 중독자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 중독자, 뭐 아니면 골초, 뭐죠? 예, 담배 많이 피는 골초들, 뭐 이런 데 예, 비유할 때 쓰기도 합니다. 뻥판 했습니다. 뻥판 하면 무너지다. 쥐어싱 했네요. 쥐어싱, 요행, 그죠? 요행. 쥐어싱 신리 하면 요행심 이렇게 되겠죠. 꾸질 했습니다. 꾸질, 뭔가 평가, 가치 이런 뜻이고요. 메이투안 했습니다. 메이투안은 자, 중국의 배달 앱을 말합니다. 도인 했어요. 도인 하면 틱톡, 틱톡 다 아시죠? 덩쉬인 했네요. 텐센트, 텐센트 IT 기업이고요. 찡똥 했습니다. 예, 찡똥 하면 B2C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고요. 후리 공잉 하면 서로 이롭게 하고 서로 윈윈하다, 그죠? 예, 상생하다 내지는 윈윈하다 이렇게 번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앤공진치 했네요. 그래서 앞에 공이 다 망가지다 뭐 이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다 라는 저희 속담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쉐번 우꾸이에서요. 자, 본전도 찾지 못하다, 그죠? 이런 뜻의 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는 문장이에요. 자, 세 가지 중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 부조, 쫀, 콰이, 치엔, 더, 시, 그죠? 부조, 하지 않는답니다. 쫀, 버는 거죠. 예, 빠른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보통 주어실 하잖아요. 주어실. 어떤 일을 하다. 주어실. 주어실칭. 근데 어떤 일이에요? 쪼한 콰이첸. 자, 빠른 돈을 버는 일. 이렇게 되겠죠. 자, 돈을 빨리 번다는 건 뭘까요? 돈을 쉽게 빨리빨리 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쉽게 빨리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짱레이. 很多人 인가이 또 부모성 했습니다. 이 짱레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부모성 낯설지 않아 할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짱레이 다들 아시죠? 뭐 이런 의미죠. 짱레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만약에 모성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인가이 출다오. 자, 뭐는 아실까요? 메이투안이라든지 도인 틱톡이라든지 덩쉰, 텐센트, 찡동 같은 이러한 인터넷 대기업들, 롱토 공스 인터넷 대기업 회사들은 다 인가이 출다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시의 공스 이런 회사들이요. 전부 다 또요 갖고 있답니다. 가오링 자본 더 토즈. 자, 가오링 자본이라는 회사의 투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가오링 자본은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는 바로 예, 짱레이가 창립 만들었어요. 세운 회사입니다. 다 빙부시. 이 짱레이라는 사람은요. 뭐가 아니다. 이거 후알다이. 예, 재벌 2세가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두성 두장더 보통 런.
토착의 보통인. 우리 좀 어색하다, 그지? 토착인 보통 사람. 그죠?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아, 그 사람 재벌 2세가 아니라, 정말 그냥 흙수저야. 그죠? 얘 재벌 아니고 흙수저야. 그죠? 일반적인 보통, 전형적인 그냥 흙수저야. 해서 뭔가 이런 토착의 느낌보다는 뭔가 정말 전형적인 일반 흙수저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의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아이스 닦공 알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15년 지나서 이장래이란 사람이 5천억, 그죠? 예, 5천억 원 가치가 있는 이 까올링 즈번이라는 회사의 창립자가 되었답니다. 자, 소위 라이더 콰이 빨리 왔다가 빨리 오는 것은 취더 예, 거의 빨리 간답니다. 즉 빨리 쉽게 번 돈은 빨리 쉽게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슐리 부고 자신의 실력이 안 되면 그 돈은 단지 어때요? 짜이니 쩔리 당신 있는 곳에서 쫄러거 꼬장 지나가 버린답니다. 그죠? 당신 곁을 지나가 버린대요. 내가 열심히 벌고 쉽게 그죠? 예, 어떻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그 돈은 빨리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죠. 짱레이가 책에서 언급했대요. 쫑콰이첸, 그죠? 쉽게 돈을 빨리 버는 것은 루통 하면 마치 모모와 같다 이런 뜻이죠. 루통 두 비인했네요. 자, 마약과 같답니다. 그죠? 쉽게 빨리 버는 돈은요, 마치 마약과 같아서 회 마비시킨대요. 니더션진, 그죠? 예, 신경을 마비시켜서 당신이 예, 중독자가 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실취러 자, 이때 B에는 찌우의 서면어 표현이라 그랬죠. 자, 이 찌우를 서면어에서 이렇게 BN으로 바꿔 쓴답니다. 자, 뜻은 똑같아요. 근데 표현할 때 서면어에서는 이 찌우 대신 가끔씩 이렇게 BN으로 바꿔 쓴다. 이걸 알아두실게요. 자, 그래서 바로 실출러 잃어버리게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디션, 그죠? 예, 성공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죠? 예, 이런 생각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하이헌 롱이 그죠? 예, 쉽게 상당 쇼핑 사기 당하는 거죠. 예. 자, 상당 쇼핑 한 단어. 자, 쉽게 사기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 가야 될 그 길이 자연스럽게 갈수록 점점점 좁아진다. 그죠? 예. 즉 길이 좁아진다는 건 뭘까요? 쉽게 사기 당하면서 결국은 하는 사업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좋겠죠. 정말 가는 길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하는 일, 하는 사업들이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쉽게 빨리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창업해서 성공하는 길이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부위 따오더 빠이 화이더런 조성이 했습니다. 위는 꺼내 뜻이죠. 건 누구랑 도덕적으로 빠이 화이 그죠? 예. 도덕적으로 이 망가진, 도덕적으로 그죠? 예, 나쁜 사람과는 조성이 사업을 하지 않는답니다. 즉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도덕한 사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지 않아야 된다. 짱레이가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쪼지아질 도즈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위 시간 시간과 쪼벙여 친구를 하는 거다. 그죠?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건 시간과 친구를 한다는 거. 위세의 누군가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 비 뭐보다 니아오 취더 위엔팡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먼 곳 당신의 그 원대한 그런 목표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같이 사업을 하는가, 같이 가는가라는 것은 누가 같이 사업하느냐, 그죠? 같이 간다는 건 누군가 같이 사업하느냐 하는 것이 당신이 가려는 그 먼 곳, 그게 뭘까요? 당신의 그 원대한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할, 같이 길을 갈 예, 동업자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投資企業 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건요, 互利共贏, 서로 윈윈하는 거다라는 거죠. 윈윈을 위해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기업들의 정확한 가치관 그리고 도덕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확한 가치관과 도덕관을 고려해 봐야 된답니다. 왜? 이미 짜양도 지혜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치관적으로도 건전하고 바른 이런 기업들이 성찬더 잔핀 그죠? 만든 제품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즐더 신뢰 그죠? 예, 신뢰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짜양더 지혜 이러한 기업들은 요 시밍 사명감이 있고요. 회의 부단더 정장 진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죠?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은 사명감을 갖고 그죠? 사명감이 있다니까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그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요. 그래서 부회의 농시 조자 그죠? 농시 조자는 뭐예요? 뭔가 그럴듯한 말들로 이렇게 속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슬쩍 속이려다가 이시아즈 한 번에 뻥판 그죠? 망하지 않는다. 뻥판 무너져 내리다 망하다 이런 뜻. 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뿌넝 뭐해선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죠? 예, 부도덕한 이런 사람들과 절대로 사업해선 안 돼요. 칭완 제발 비에 뭐하지 마세요. 비에요 지하오싱더 심리 그죠? 예, 유행 심리를 갖지 말으세요. 유행 심리를 절대 바라지 마세요. 니 용유엔 부줄다오. 당신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용유엔 부줄다오. 그죠? 무엇을 모를까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그죠? 예, 왈러가 또샤오컹 했습니다. 당신을 그죠? 예,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놨는지 모른다. 저 당신 망하라고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놨는지 모른다. 그래서 랑니 띠아오샤취 당신이 그 함정에 빠져서 그죠? 망해라. 그죠? 예. 그래서 주의 뚜이랑 니 지엔공진치. 당신의 이전의 업적들이 다 어때요? 예. 다 헛수고가 되게. 공눈탑이 당신이 여지껏 세워놨던 그런 모든 공적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를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이, 그죠? 예. 뚜이팡 상대방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죠? 당신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그죠? 결국 당신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자,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좀 다듬어서 그 참고 번역에 보시면 어때요? 상대방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당신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지 그죠? 아마 평생 알지 못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살짝 의역을 통해서 이 의미를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창업의 생각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조어는 또 런커더시 그죠? 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고 인정하고 좋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답니다. 짱레이더 디비 토즈. 자, 이 짱레이의 첫 번째 투자는요. 바로 도러 링우니엔더 텅신 그죠? 예, 2005년도 텅신에 했던 투자였답니다. 텅신 투자가 첫 번째 투자였대요. 나시호 그 당시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MSN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QQ를 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칸푸하오 좋게 안 봤다는 얘기죠. 칸푸하오 좋게 안 봤어요. 그 당시에 이 텅신을 좋게 안 봤답니다. 하지만 짱레이는 띠아오옌더시호 그렇죠? 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죠? 예.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시장에서의 탕웨이 그죠? 예. 시장의 어떤 이런 노점상들을 탄이란 표현 쓰죠. 시장의 그런 가판 노점상과 그다음에 명함 사람들이 주고받는 명함에 또 QQ가 그죠? 예. QQ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예 봤어요. 그래서 텅신의 QQ는 이런 사용자들에게 되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삐엔 또 났죠? 지옥 바로 그래서 쥐에 띵 결정했답니다. 무엇을?
把全部加, 그죠? 예. 땅 2000만 美元, 그죠? 예. 전 재산이, 그죠? 예. 자, 전 재산인 2천만 달러를 어때요? 도게일러 투자했답니다. 덩신에게 투자했어요. 헌토란 또 주에더. 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 이 짱레이가 이 투자에서는 쉐번 우꾸이, 그죠? 본전도 못 건질 거라고. 그죠? 예. 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덩쉬는요, 그때부터, 그때, 그 당시에 30억 달러도 안 되던 그 가치에서, 따오, 현재에서 지금의 수천억, 그죠? 예.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짱레이가 수십 배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이렇듯 아무도 이 덩신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 때, 그죠? 사람들이 또는 그 인정하고 좋다고 예, 환호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때요? 남들이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고 있는 곳에서 뭔가 큰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라. 이런 의미겠죠? 좋습니다. 오늘 좀 나름 적당하게 난이도도 적당히 있으면서 사용된 어휘들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교훈도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